의상을 송치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되게 덥네요. 정말 너무 더워서 지금 이러는 건데 노출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. 좋은 공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뛰셨어요? 네! 재밌게 뛰셨죠? 네! 지금 뛰셨어요는 이 뛰는 게 아니라 제가 더워서 바람붙이는 거예요. 부채질하고 계시는구나. 역시 부산이라 그죠? 딴 데보다는 굉장히 좀 열기도 높은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부산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오늘 잠깐 제가 노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남자 저보다 저보다 상당히 어려 보이시는 분들도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요. 그래요. 많이 들어오셨네요. 그래요.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흔히 그 저희 공연장에서 본 적이 없었던 약간 좀 그 어머님 같은 느낌의 보통 이제 그 저를 이제 좋아하시는 그 어머님 때 분들은 그래도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이 옆에 계셨어요. 저기는 왜 앉아 계시죠? 저기 좀 보셨대. 그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?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? 딸이랑 따님이랑 감사합니다. 그 부산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? 해운대구 우동에 사시는 자동에 사시는 감사합니다. 따님은 어떻게 올해 나이가 어떻게 그럼 어머니하고 같이 오는 거 예? 오늘 생일이에요? 생일 축하드립니다. 오늘 생일인 건 알겠는데 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피치 못하게 이렇게 숨겨야 되시는 거면 어쩔 수 없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셔? 7이요. 아이고. 저랑 2살 차이네요. 30이라고요? 그게 제 동급생들이 30이 된 거고,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빠른 생일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도 29이었는데 올해도 29이에요. 빠른 생일이라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또 가족분들하고도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남성 팬분들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저 끝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셔도 잘 보이시면 안 돼요. 예! 예! 제일 뒤쪽에 사람들만 소리 질러!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소리 질러! 앞줄만 소리 질러! 잠깐.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뒤 사람들 되게 후회할 거라고. 자,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. 뒤에가 잘 안 보여요. 뒤에 사람들과 크게 소리 질러! 예. 그럼 이제 중간 사람들이 또 후회할 거라고. 자, 중간 쪽에 있는 사람만 소리 질러!
이거 제 합주이 흥분할 거라고. 제 합주만 소리 질러! 다 같이 소리 질러! 아, 역시. 그래요. 인생은 3세번인가봐요. 네, 꼭 많이 해봐야. 그쵸? 저의 그 좀 창피하다는 좀 생각도 들죠? 그죠? 단방 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. 아, 그래요? 어머님이 아직 좀 안 짱이셔가지고. 아, 관절이 좀 안 좋으신가? 아, 이따가 또 신나는 노래 많이 남아있으니까요. 그때 어머님도 같이 힘내셔서. 아, 뒤에 손님분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. 예. 네, 일어나셔서, 네, 마음대로,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, 같이 땀도 한번 뺐으니까, 이 다음 곡은 조금 차분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들어주세요.